수확을 앞둔 양파와 보리가 병해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의 박성호 기자입니다. 양파 잎이 새까맣게 변해 말라붙었습니다. 잎과 줄기에 반점 모양의 검은 곰팡이가 번지는 입마름병입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양파는 모두 산지팩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적이 올해 처음이에요. 이제 봄에 비가 워낙 많이 와버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보리 농가도 붉은 곰팡이병이 돌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뭔 사 먹고 고개 돌리고 다니죠 뭐. 그만큼 마음이 안타깝죠 뭐. 현재 뭐 지금 현재는 농업 경영에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크다 클 수밖에 없죠 올 봄에는. 피해가 큰 것은 올 들어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일조량이 부족해서입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내린 비의 양은 모두 220mm로 지난해보다 128mm가 더 많습니다. 반면 일조 시간은 178시간으로 지난해보다 46시간이 줄었습니다. 전남 지역 양파의 경우 재배 면적의 33%인 3천여 헥타르, 보리는 재배 면적의 33%인 5천여 헥타르가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재해로 인정을 해서 그 대파 때나 농학 때 받게끔 해주라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농림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해충으로 피해가 늘면서 양파와 보리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